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레트 가방, 이렇게 예쁜 토트백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사이즈 보시면 가로가 27, 세로 25cm 정도가 되고요. 옆단은 12에 25cm 정도가 됩니다. 자, 뜨는 방법은요. 평자로 X자무늬, 그물뜨기, X자무늬, 그물뜨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편물이 완성되고요. 편물을 3개를 완성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 뒷면 편물이 이렇게 편물이 있고요. 다음 옆단 편물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사슬뜨기를 홀수 사슬 101코로 사슬뜨기를 정하시면 되고요. 단수는 23단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옆단은 사슬뜨기를 여기 사슬뜨기입니다. 사슬뜨기를 41코로 사슬뜨기를 정하시면 되고요. 단수는 11단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개를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잡이 뜨는 방법은요. X자 무늬 앞, 뒤로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끈 손잡이가 완성되고요. 뜨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넓고 실용적인 가방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을 홀수로 101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1코 홀수로 계산을 해주세요. 101코 자리에 마커링을 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슬을 3번 정도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101번짜리가 제일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뜨고요. 한 코. 자, 사슬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한 줄씩 걸어서 짧은 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한 줄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물뜨기가 되는 거죠. 자,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여기 첫 번째 여기 공간 있죠? 공간에 이렇게 마커링을 걸어주세요. 자,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코 떠볼게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코에 짧은 뜨기로 1단이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로 끝납니다. 자, 다음은 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뜨기 해볼게요. 기둥사슬 2개 뜨고요. 돌리고 2단입니다. 2단 두 번째 공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에 넣어서 한길뜨기. 자, 여기 첫 번째 공간에 그냥 이렇게 마커링을 걸어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첫 번째 공간과 그 다음 공간에 넣어서 두 코 모아 한길뜨기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공간과 그 다음 공간에 모아 한길뜨기 뜨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떠주고요. 첫 번째 공간에 먼저 넣어서 두 줄만 통과시켜 주세요. 다음 공간에도 한 개 걸어 두 줄만 통과하여 세 줄 통과합니다. 자, 모아 한 개 길뜨기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슬 하나 떠주세요. 자, 다음은 여기 같은 공간, 여기 넘긴 같은 공간과 자, 다음 공간에 모아 한 개 길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스티치 방법은.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게 같은 자리와 여기 같은 자리와 여기 다음 공간에 넣어서 두 코 모아 한 개 길뜨기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아 한 개 길뜨기 한 다음 사슬뜨기. 자, 다음은 여기 같은 공간과 다음 공간 모아 한 개 길뜨기 사슬뜨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이렇게 같은 공간과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무늬. 자,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두 코 모아 한 개 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다음 같은 공간에 넣어서 한 개 길뜨기. 이렇게 2단이 완성되었고요. 다음은 사슬 두 번 떠주세요. 기둥 사슬 두 번 돌리고 첫 번째 공간에 한 개 길뜨기. 자, 다음은 여기 마지막 그냥 공간에 마크링을 걸어줄게요. 다음은 사슬 하나 공간에 한 개 길뜨기. 사슬 하나 공간에 한 개 길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떠줄게요. 자, 여기 공간 사슬 공간입니다. 사슬 공간에 한 개 길뜨기. 사슬 하나 여기에 사슬 공간에 한 개 길뜨기. 자, 이렇게 쭉 떠나갈게요. 자, 사슬 하나 뜨고요. 마지막 공간에 한 개 길뜨기. 자, 이렇게. 자, 2단이 1, 2, 3단이 완료되었고요. 2, 3단을 계속 반복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번 뜨고요. 돌리고 두 번째 공간에 한 개 길뜨기. X자 무늬뜨기입니다.
번째 공간, 그 다음 공간에 모와 한길들이 떠주세요. 모와 한길뜨기. 자, 다음은 사슬 하나. 자, 반복해 떠주세요. 여기 같은 공간에 넣어서 같은 공간과 그 다음 공간에 모와 한길뜨기 떠주세요. 자, 이렇게 2단의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모아 한길뜨기, 사슬 하나 뜨고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이렇게 1, 2, 3, 4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단은 여기에 3단이 같은 방법으로 그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번 뜨고 돌리고 첫 번째 공간에 한길뜨기. 자, 여기에 첫 번째 공간에 마크링을 걸어주시고요. 다음 사슬 하나, 여기에 공간, 사슬 공간에 한길뜨기. 사슬 하나, 사슬 공간에 한길뜨기. 자, 다음 여기. 22단까지 떴고요. 마지막에는 X자 무늬로 끝내주세요. 다음은요, 마지막 단, 마지막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두 번을 뜨고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사슬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 공간에 짧은뜨기. 자, 다 떠줬고요. 옆 단을 떠볼 건데요. 옆 단도 요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단은 사슬뜨기를 41코로 시작을 해서 11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은 여기에 마지막 단 뜨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단을 떠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실은 끊지 마시고 마크링을 걸어주세요. 자, 옆단을 두 개, 편물 두 개 완성을 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실 끊고 마무리 하시고 하나는 이렇게 실 끊지 마시고 이렇게 완성을 해주세요. 자, 두 개 완성을 했고요. 자, 다음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단을 마무리 할 건데요. 단을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앞뒤가 같으니까 아무 쪽으로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구멍이, 잠깐만요. 이 구멍이 몇 개인가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공간에 총 21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기서부터 공간을 세어보면 여기 첫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번째 공간에 자, 마지막 21번째와 뒤에 21번째 공간에 이렇게 막 그림을 고정을 해 놓을게요. 요렇게. 여기 다른 한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21번째 공간, 여기 첫 번째 공간이겠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번째 공간, 여기. 21번째 공간과 여기 마지막 공간에 마커링으로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간.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간. 맞죠? 이렇게 연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공간과 여기 첫 번째 공간, 여기 첫 번째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공간 넣어서 짤무더기로 연결, 사슬 하나. 자, 다음 공간과 그 뒤에 다음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공간마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두고,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쭉 떠주세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쭉 연결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 하나로 실 정리해 주시고요.
연결이 끝났고 다음 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단 마무리하기 여기 첫 번째 공간과 여기 뒤에 첫 번째 공간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하나 연결이 끝났고요. 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한 번 더 돌게요. 자, 다음은 사슬 하나. 사슬 하나하고 여기 첫 번째 공간, 여기 첫 번째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다음은 여기에 마커링을 걸어 주시고요. 다음은 사슬 하나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계속 반복해 주세요. 다음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슬 옆으로 보면 여기 사슬 이렇게 마무리할 때 요 첫 번째 코 마무리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짧은뜨기 해주죠. 자, 다음은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사슬 하나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코 연결된 여기 마지막 코겠죠. 여기는 앞 걸어서 짧은뜨기. 자, 모서리에는 이렇게 앞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음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자, 요렇게 사슬 하나 공간에 짧은뜨기.
쭉 반복에 떠주세요.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고 앞걸어 짧은뜨기 다음 사슬 하나 여기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여기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여기에 첫 번째 코에 그냥 빼뜨기 해줄게요 여기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를 22번 여기에는 사슬 하나 짧은뜨기 11번 정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춰 떠주세요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빼뜨기로 실을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문이 하나, 여기 X자 문이 두 번째 문이에서 여기 여기에 여기에서부터 끈뜨기가 시작됩니다. 자, 넓이는 하나, 둘, 세 번째 공간까지. 넓이는 이렇게 세 번째 공간까지 떠주시고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공간을 지나 열한 번째 공간과 자, 여기에 열한 번, 열두, 열세 번째 공간까지. 요 끈 너비입니다. 여기 끈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고리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리 매듭을 만들어 준 다음 자, 먼저 표시해 놓은 공간에 코바늘 통과하여 자, 고리를 끌어 올게요. 이렇게 끌어 와서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번을 떠줍니다. 두 번. 자, 다음 공간에 넣어서, 자, 다음 공간에 넣어서 한길기뜨기. 자, 다음은 사슬 하나 떠주세요. X자 문이 뜰 거예요. 자, X자 문이 뜹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요게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줌만 통과해 주세요. 다시 첫 번째 공간에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두 줌만 통과. 자, 다음 여기 표시해 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길 걸어 두 줌만 통과 다음은 세 줄 통과 자 다음은 사슬 하나 떠주세요
다음은 같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개 뜨기. 자, 사슬 두 번 뜨고 돌리고 다음 공간에 한 개 뜨기. 다음 사슬 하나. 자, 여기 첫 번째 공간. 공간과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모아 한 개 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이렇게 모아 한 개 뜨기. 다음은 사슬 하나 뜨고요. 다시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개 뜨기. 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떠주세요. 반복해서 위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슬 두 번 뜨고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뒤로. 자, 여기 첫 번째 공간. 자, 여기 마지막 공간. 자, 사슬 하나. 같은 공간에 넣어서 한 개 뜨기.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주세요.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이렇게 사슬 두 번 떴죠? 핏물을 계속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먼저 코바늘 빼고 이렇게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다음, 다시 코바늘 끼워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펴서 여기 이렇게 마지막 루프가 안쪽으로 가게 여기까지 뜨도록 합니다. 이렇게 뒤집을게요. 끈을 뒤집어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공간이죠. 여기 첫 번째 공간과 여기 공간에 넣어서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사슬 하나, 여기 또 다음 공간에 넣어서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사슬 하나, 자, 마지막 공간. 자, 여기 마지막 공간이겠죠?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짧은 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든든하게 하시려면 마지막 공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짧은 뜨기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공간에 짧은 뜨기 한 번 더 떠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사슬 하나로 마무리하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방이 완성되었고요.